이렇게 불러야 되나? 암살 요원준. 국민인의 세금은 널 만들었는데. 뭐? 많아?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8건의 납치와 테러에 가담한 다국적 테러리스트로. 네, 편집장님. 평점도 안 나와, 주의수도 안 나와, 마감도 못 맞춰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12시까지 꼭 보내겠습니다. 이 웹툰 안 보는 삽니다. 지금 망자, 똥 좀 그만 싸. 작가 본인이세요? 이것들 날 몰라보고 니들 뭘 알아?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. 넌 꿈이 뭐냐? 나라를 빛내고 싶지 않나? 넌 수백억짜리 무기한마 그만둔다고? IP 추적 결과 범인 여기서 한 시간 전에 댓글 남겼습니다. 14만 네 아이디가 존잘보스 18이냐? 만화시 보면 국장님 X버시던데 그야. 나다 농기부 다 죽어. 네가 살아야잖아. 국가는 널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. 아유, 그게 무슨 X 같은 소리예요. 국가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. 국가! 맘마! 야, 이거부터 풀어줘. 그럼 이거 물을 거예요. 아, 요즘 풀고 얘기하자. 너의 뒤를 이을 방편이지. 선배님은 저의 우상이십니다. 프로젝트가 폐기되면서 천력원은 마지막 남은 방패연입니다. 아, 국장님, 에이스를 지금 이게 거지로 쓰는 게 어딨어요 지금? 하나만 빼. 개멋있어. 내가 이런 거 제때제때 내라고 했지. 돈을 벌어서 내라고 했냐? 그냥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 그냥 가서 내기만 하면 되잖아. 당신 잠들어 있길래 내가 정리해서 쭉 보내버렸어. 어? 나 잘했지. 내가 그린 웹툰 그거 다 내 얘기야. 내가 암살 요원 준이라고. 야, 너 또 낯선 척 마셨지. 엄마, 이 사람 뭐야? 네가 준 와이프 아니야? 어, 아니에요. 제 남편 이름은 준이 아니라 수혁입니다. 진짜 돈도 못 벌고 그냥 찌질찌질한 웹툰 작가예요.